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생각엔 약간 세단파예요, SUV파예요? 요즘에는 SUV. 원래는 세단이었어요? 원래는 세단을 많이 탔는데 지금 이제 SUV를 탄 지 저도 한 4, 5년 되다 보니까 SUV가 좋더라고.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세단보다는 이제 SUV로 많이 넘어가고 SUV 매력에 한번 빠지면은 세단에 못 가는 거 좀 같아요. 그래서 이제 SUV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SUV가 역사적으로 딱 봤을 때 디젤 그리고 뭐 이제 4륜구동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가솔린 모델. 뭐 사실 뭐 4륜은 좋긴 하긴 하지만 뭐 2륜이어도 예, 사실 워낙 도로가 좋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뭐 4륜은 더 좋죠. 요즘 좀 트렌드를 놓고 보면은 확실히 좀 휘발유 연료로 좀 많이 가시는 경향이 많다. 또 신차 판매도 그렇고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딱 느낌 오시죠? 가솔린 오늘은 프리미엄급 완전 대형 SUV예요. 그래서 혼다의 파일럿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확실히 보니까 힘 너무 좋고 예, 옵션 좋고 승차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혼다의 파일럿은 18년식인데 금액은 2천만 원대 거의 한 초중반대 인도 가능한 모델로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파일럿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완전 이제 수입산 프리미엄급 SUV입니다. 완전 대형급 사이즈의 차량이고요. 혼다 파일럿이라는 모델인데 3.5 V6 가솔린 엔진이에요. 그래서 힘 너무 좋은 그런 모델이고요. 이제 이런 모델들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좋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 연식이 너무 짱짱해요. 18년식인데도 금액이 오늘은 2천만원 딱 초반 중반대 나왔기 때문에 꽤 괜찮은 연식 그리고 옵션 승차감 그러니까 뭐 두루두루 다 갖췄어요. 그래서 혼다의 파일럿 준비했고요.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2018년 3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주행거리는 11만 3천 키로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오일러에선 누유도 없고 사고 이력도 완전 무사고 아주 깔끔한 녀석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 혼다의 파일럿이고요. 3.5 V6 금액 2,390만 원의 차량 준비했고요. 신차 금액이 5,500만 원대 추고였네요. 와우 비싼데. 자, 파일럿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자 이렇게 외관 실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량 이제 전면부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제 혼다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장 좋은 SUV인 것 같아요. 일단 고배기량 3.5 V6 차량이기 때문에 힘 하나는 넘친다. 예, 힘은 거의 일본 차량에서 거의 최고급 엔진이 3.5 가솔린 엔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엔진을 탑재하기 때문에 이 큰 대형 SUV를 운행하기에도 힘이 전혀 딸리지가 않고 도리어 넘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이제 양쪽에 헤드라이트는 LED 안개등 앞쪽 디자인이 생각보다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이라고 하는 모델을 어떤 부분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냐면 일단 이제 뭐 일본 SUV들은 가솔린 SUV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휘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조용하고 힘 좋고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차 포드 익스플로러도 물론 좋죠. 2.3, 3.5 좋긴 하지만 미국차의 좀 특유의 너무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해서 일본차의 감정을 좀 느끼고 싶다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혼다의 파일럿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요. 앞쪽에 휠 타이어도 타이어도 굉장히 크네. 몇 인치죠? 몇 인치냐면 20인치네요. 와, 20인치 타이어 올라와져 있습니다. 자, 실내는 이제 인테리어는 블랙 색상이고 뭐 디스플레이, 뭐 선루프, 뭐 버튼 옵션도 좋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잠시 후에 이제 실내 설명할 때 좀 해드리고. 아, 뒷좌석 공간이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폴딩 딱 하고 레그룸 보여주세요. 와, 진짜 넓죠. 고도 높은 것 같고 뒤쪽에 이렇게 컵홀드도 있네. 뒤쪽에 열선 시트 다 있고.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는 약 한 40% 정도 이렇게 전으로 남아있네요. 자, 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이제 오프닝 때 뭐 약간 2륜 구동 상관없다 근데 얘는 4륜입니다. 그래서 4륜 구동 지원하고 아주 고배기량 차량이고. 자, 트렁크는 전동입니다. 예, 전동 트렁크. 그래서 와, 사이즈 한번 보실래요? 예, 진짜 넓네. 우리나라 요즘 뭐 GV80 뭐 펠리세이드 차 넓게 잘 나오잖아요. 예, 그 정도 사이즈 나오는 것 같아요. 앞쪽에 수납 공간도 있고 예, 7인승 모델 뒤쪽에 시트도 있고. 그래서 SUV가 또 이런 게 또 장점이죠. 세단은 무조건 5인승 가야 되잖아. 예, 왜냐면은 뭐 트렁크에다가 의자를 만들 수가 없고 근데 SUV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남은 7인승, 7인승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두 가족이서 한 차로 여행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 공간도 많이 실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연식 대비 이제 감가도 적절하게 잘 되었고요. 아마 파일럿 라인업 중에서 18년식 연식 너무 좋은 오늘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신형의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 와우, 스마트 크루즈까지 다 올라가네요. 예, 차간거리까지 하고 핸들까지도 이렇게, 오, 너무 좋은데. 자,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 메모리 기능, 또 메모리 시트도 다 지원이 됩니다. 이게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 이렇게 주유구와 트렁크 버튼도 있습니다. 왼쪽에는 뭐 에코 모드 이렇게 있고, 전방 센서, 차선 이탈, 전방 추돌 다 들어가 있어. 안전사항 옵션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VDC 기능 올라가져 있고, 시트도 이렇게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핸들 아래쪽에는 열선, 블루투스 기능, 볼륨 다 올라가져 있고, 와, 크루즈 기능까지, 스마트 크루즈 기능까지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키로 초반대, 11만 키로 때 유지 중인 차량이기 때문에 키로수 너무 좋고, 와, 실내 공간 진짜 넓습니다. 예. 자, 상단은요, 이렇게 차량에 썬루프 적용되어 있고요. 예, 뭐, 문제 없이 당연히 작동 잘 되죠. 그리고 워크인도 올라가져 있는, 이렇게 워크인도 되게 있고. 와, 수납 공간 보여주실래요? 수납 공간이 거의 뭐 카니발 이런 거 있잖아요. 카니발에 이거보다 더 큰데. 예. 그래서 아래쪽에 C가짝 USB 단자 올라가져 있고. 자, 위쪽에는 뭐 이제 이렇게 블랙박스 기능, 하이패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터치식 기능, 터치식으로 이제 이렇게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다 지원이 되어 있는 모델이네요. 버튼 시동 포함해가지고 에어컨 버튼 양쪽에 이제 이렇게 양선, 열선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되고, 통풍 시트까지. 통풍 시트는 사드로 작업해 주셨나 보다. 통풍 시트는 싹 작업해 놨고 해서 1인 신조 모델이더라고요. 1인 신조로 다 관리해도 오늘 파일럿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보시는 것처럼 차 정말 넓고요. 옵션 정말 좋고, 현장에 와서 보시면은 진짜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다의 파일럿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혼다의 파일럿 함께 했습니다. 전액값 탁송으로 가능하고요. 2390만원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산타라 진대표였습니다.